당신 정신 있어요? 없어요? 그걸 대답이라고 해요? 우리 처지에 만족이라니 우리한테 뭐가 있어 만족이에요? 집이 있어요. 자식들 직업이 안전해요. 게다가 당신은 길바닥이나 쓸고 다니는 처지 아니에요? 월급이나 받아요? 그런데 만족하다고요? 맙소사. 이래서 내가 따라 들어가야 했던 건데. 어이구. 봉황 하늘을 날다. 지연이 현경숙. 횟집 상가들의 골목과 대로변을 누비던 공씨가 시계를 들여다본다. 7시 28분. 공씨는 들고 있던 양철서를 바퀴와 노란색의 나일론 빗자루를 남도의 집 뒤껴 창고에 집어넣고 시내 쪽으로 센 걸음을 친다. 수고가 많심이도 이따 돌아가실 때 우리 집에 들러 식사나 하고 가이소. 자전거 뒤에 야채를 싣고 달리던 남자가 그를 보고 소리친다. 공씨는 그에게 두어 번 머리를 끄덕여 보이고는 사그리로 들어선다. 훤히 트인 바, 사느리를 돌아가며 하얗게 들어박힌 주택들, 남실대는 물 가상자리로 기다랗게 늘어선 횟집 상가들, 평화롭기 그지없어 보이는 송도 해수욕장 주변의 풍경이다. 그 안도 그럴까? 차량으로 뒤엉킨 사거리는 이미 제 기능을 잃었고 사람들은 차량들 사이를 고개하듯 위태롭게 넘나들고 있다. 모범기사 복장의 공씨가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내든다. 그가 호루라기를 들고 가운데로 들어서자 그제야 실타래처럼 엉겼던 차량들이 슬슬 풀려져 나간다. 이런 공씨에게 기사들이 손을 흔들어 보이며 지나친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말고 불어 인사를 하고 가는 행인도 있다. 그러나 그는 좀 모자란 듯 몽탁한 얼굴에 그 어떤 표정도 드러나 있지 않다. 오직 이름만 열중하고 있을 따름이다. 30여 분이 지났을까. 차량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등교 행렬도 끊겼다. 그가 시계를 들여다보고 나서 도로변의 분식집으로 들어간다. 9시가 지나 있었다. 칼국수를 시켜놓고 굽은 허리를 펴고 앉은 그는 잡다한 세상살이로부터 해탈한 듯 사뭇 여유가 있어 보인다. 국수를 대하는 태도까지도 시장기가 묻어나지 않는 태풍에도 끄떡없을 것 같은 듬직한 자세다. 분식집에서 나온 그는 슈퍼에 들러 변두리의 산마루 중턱에 위치한 지양로원으로 향한다. 햇살이 따사로웠으나 바람 끝은 차갑다. 두터운 옷차림의 노인들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느릿느릿 마당을 거닐거나 화단을 손질하고 있다. 그 안에도 기다리고 있었지? 대머리 노인이 몇 가닥 되지 않은 흰 머리카락을 날리며 공시를 맞이한다. 그도 노인들에게 다가가며 허리를 굽힌다.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나도 공시처럼 해보겠는데 말이야.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후회만 남는다고 넋두리처럼 늘어놓던 비쩍 마른 노인이 반복한다. 따사로운 햇살은 이곳에도 아지랑이 같은 봄기운을 들이우고 있다. 공씨는 아무런 대꾸 없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일일이 손을 붙잡으며 몸은 어떤가, 불편한 곳은 없는가, 식사는 잘 하고 있는가를 묻고는 대머리 노인에게 검정 비닐봉지를 건네준다. 이렇게 와주는 것만도 어딘데 매번 이런 걸 들고 오고 그래. 이러지 말래도 그러는구먼. 대머리 노인의 눈자위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다. 오늘은 좀 일찍 가봐야겠습니다. 모토막처럼 툭툭 부러진 말투에서 정감이 묻어난다. 왜? 무슨 일 있는가? 예, 좀 가볼 데가 있었어요. 내일 뵙지요. 그럼 편히들 계세요? 공신은 노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돌아선다.
원 사람도 저렇게 바빴어야. 오지랖이 너무 넓어 탈이야. 돌아서 가는 공시를 보고 노인들이 주고받는다. 부산역으로 온 공시는 새마을호 대합실과 일반 대합실을 두루 살피고 광장을 돌아다닌다. 부산역 광장은 2층에서 쏟아져 내려와 흩어지는 여행객과 대합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발길로 어지럽다. 공시는 그 틈새를 꼼꼼히 살피고 다닌다. 그러다가 뭔가를 찾았는지 우뚝 발길을 멈춘다. 그의 실수는 청바지와 남색 점퍼 차림에 책가방을 들고 오락가락하는 소년에게 쏠린다. 한참을 수상쩍게 바라보던 그가 소년에게로 다가간다. 너집 나온 거 맞지? 단정적으로 대뜸 묻는다. 어디서 왔는데? 김천예. 불안한 눈빛으로 힐끔거리던 소년이 미더운 구석이 있었던지 곧장 대꾸를 한다.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돈 벌면서 학교 다니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거지? 그렇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 돈 버는 일이 쉽지가 않을 뿐더러 여기는 나쁜 길로 빠지기가 십상인 곳이거든. 좋은 말로 타이르던 공시는 지난 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럽다. 공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는 바람에 진학을 할 수가 없었다. 한문만 배워도 될 일을 돈만 퍼 들어가는 학교를 더 이상 다녀 무엇에 쓰느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는 공부가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은 좀처럼 수그러들 줄을 몰랐다. 공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가 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가 외출한 틈을 타 금고에서 돈을 빼내 전주로 도망쳐 나왔다. 전주역에서 내리긴 했으나 막상 갈 곳이 없었다. 막막했다. 그러면서도 도망 나왔다는 사실을 잊은 채 차량과 사람들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남원의 시골과 다르게 차량도 많고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다. 그때 30대로 보이는 두 명의 사내가 다가왔다. 그들은 공백두에게 집이 어디냐, 무엇하러 왔느냐, 갈 곳이 있느냐는 등 꼬치꼬치 캐물었다. 공백두는 그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다. 그때였다. 40대로 보이는 웬 남자가 다가와 언제 보았다고 다짜고짜 따라오지 않고 거기서 뭘 하느냐며 냅다 호통을 쳐대는 것이었다. 졸지에 당한 일이었다. 공백두는 뭐가 뭔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남자는 한 수를 더떠 공백두의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는 대합실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공백두는 책가방을 놓치지 않으려고 대합실로 쫓아 들어갔다. 30대의 사내들은 대합실로 사라지는 공백두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빨리 안 오고 못해. 대합실로 뛰어들어간 공백두에게 남자는 오히려 더큰 소리로 불호령을 내렸다. 그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기차표를 끊었고 공백두는 영문도 모른 채 개찰구를 빠져나와 기차에 몸을 실었다. 도깨비한테 홀린 기분이었다. 막상 기차가 출발하자 그 남자는 언제 그랬더냐 싶게 자애로운 얼굴로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그리곤 공시는 다시 소년에게로 눈길을 돌린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책가방을 든 것으로 보아 공부를 하기 위한 가출이 분명해 보인다.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관찰력이다. 공시는 소년을 포장마차로 데리고 간다. 그 남자가 그랬던 것처럼 공시도 소년이 김밥을 먹는 동안 왜 집을 나왔느냐, 나와서는 어떻게 할 작정이었느냐고 꼬치꼬치 물어본다. 소년의 대답도 공부가 하고 싶어였다고
그 옛날 자신처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렇다면 도덕구나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의 말로 설득을 해본다. 다행히 소녀는 착해서 공시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자신은 어떠했는가? 남자한테 끌려 기차를 탔다. 공백도도 남자의 묻는 말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다. 기차는 공백도의 고향이 남원이라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기차가 남원역에 도착했을 때 따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공백도가 전주로 올라가기 위해 기차를 탔던 그 역에서 말이다. 남원역에서 내리게 된 공백도는 20리길 자신의 집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대단한 꾸중이 있을 것으로 각오하고 간 공백도의 예상과는 달리 아버지는 데리고 온 남자만을 잡아 죽일 것처럼 쫓아댔다. 이놈 잘 왔다. 어린 것을 꼬여냈겠다. 어린 것이 가지고 나간 돈이 적어 더 뜯어가려고 앞세우고 와. 너 오늘 잘 만났다. 내 놈의 버르장머리를 확 뜯어 고쳐주마. 아버지는 미처 전후 사정을 알아보려고도 않고 누나를 휘둥그리며 남자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돈을 훔쳐내게 만든 도둑놈이라고 몰아붙였다. 공백도의 돈은 일원 하나 축내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차표까지 사서 데리고 온 남자였는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한참을 쥐고 흔들다가 힘이 붙이니까 모슴들을 시켜 호되게 매질을 하게 했다.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죽도록 몰매를 맞고 쫓겨나게 된 그 남자는 다리를 질질 끌며 죽을 힘을 다해 떠나갔다. 공백도는 그때 그 상황을 보고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그 일은 공백도의 마음에 두고두고 멍에로 얹혀지게 되었다. 공씨는 그 옛날 그 남자처럼 도시의 때가 묻지 않은 착하고 순진한 소년을 기차에 태워 돌려보내고 나서야 발길을 돌린다. 뉘엿뉘엿 기울여가는 석양 속을 거닐며 소년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한다. 안동댁은 민우 민우 두 아들이 쓰던 빈방으로 들어선다. 바다로 떠나고 없는 두 아들의 방은 냉기가 서려 차갑다. 냉기는 마음까지도 움츠러들게 만든다. 유리창 밖 망망대해의 배들이 그림처럼 떠있지만 바라보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바다지만 그러나 바다는 안동댁의 가슴을 근심으로 일렁이게 하는 존재일 뿐이다. 두 아들 모두가 선원이 되어 바다로 떠나가고서부터다. 안동댁은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내팽겨 쳐진 상장 두루마리를 펼쳐든다. 둘째가 표창을 받았다며 자랑스러워했지만 화가 나서 팽개쳐 버린 이후 지금까지 거들떠 보지도 않던 표창장이다. 모범 표창장 공민우. 위 사람은 선원들 가운데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상장 남발하기는 배안도 마찬가지인가 보구나. 안동댁은 상장 두루마리를 다시금 휙 집어던져버린다. 기뻐해줘야 될 아들의 상장을 보자니 가슴에서 부하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부전사수는 담지 않은 것이 좋으련만. 오야, 손님이 찾아오셨대이. 안동댁이 화를 끓이고 있는데 주인집 할머니가 밖에서 걸걸대는 음성으로 소리친다. 안동댁은 끓어오른 부하를 상추쌈 삼키듯 하며 밖을 나선다. 공백도시에 계십니까? 훤칠한 키에 회색 양복의 젊은 남자가 대문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묻는다. 지금 안 계십니다만 왜 그러시는데요? 안동댁은 말숙한 차림의 남자를 훑어보며 묻는다. 그래, 예. 그렇다 카모 어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와야 들어온 사람이 되나서 언제 들어올지 그건 우리도 몰라요. 그래예? 그렇다 카모 다시 들르시에 뭐.
안동댁의 안색이 좋지 않다. 꼬락서니를 보니 또 그놈의 종이댁인가 뭔가 못 줘서 안달을 내고 있는 꼬락서니로구먼. 그런 걸 못 줘서 안달내고 다닌 인간들은 도대체 그렇게도 할 일이 없나? 저런 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작자에게 월급을 주다니 돈이 썩어 낫는갑다. 안동댁은 돌아서는 남자의 뒤통수에 다 대고 투덜댄다. 상장을 받기 전에 1차적으로 직원인가 뭔가가 다녀간 걸 수없이 보아온 터이다. 남자가 돌아가고 30분쯤 되었을까. 공시가 피곤한 기색이 되어 들어왔다. 그놈의 종이댁이 못 줘서 안달난 데가 이곳에도 있나 봅디다. 안동댁이 밥상을 들이밀며 퉁퉁댄다. 그놈의 종이댁이 한 번만 더 받아왔단 보아라. 빡빡 찢어버리고 말 테니까. 공시는 들은 채도 않고 수저질만 한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공시로부터 아무런 대꾸가 없어 안동댁은 밥상을 채가듯이 들고 나가며 기어이 한마디를 쏘아붙인다. 툭툭 차듯이 나가는 치마자락 펄럭임에서 소리빨이 돋는다. 공시는 그런 아내의 거동을 멀거니 바라보다 서둘러 몸을 일으킨다. 계십니까?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나무 대문 위로 껑충 솟아오른 안경 낀 남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벌겋게 드러나 있다. 남자의 목소리에 주인 할머니가 먼저 대문께로 나간다. 아까 왔던 사람 아인겨? 대문 위로 솟아오른 사내의 얼굴을 보고 할머니가 아는 체를 한다. 공시로서는 본 적이 없는 남자다.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좀 나와보소. 공시 찾는 양반이라 해. 공시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하며 다가간다. 혹시나 해갖고 다시 와본긴데 마침 들어오셨네예. 지는 시청에서 나왔는데예. 시장님께서 공선생님을 좀 보자십니다. 내일 시청으로 나와주셔야 계십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보나마나 그놈의 종이댁인가 뭔가 주자는 수작이지 뭐겠어요? 우리 집엔 그거 아니라도 도배를 하고도 남을 만큼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나 주라고 하세요. 공시는 그제야 아내의 불만을 알아차리게 된다. 어쨌든 간에 내일 시장실로 오셔야 됩니다. 시청 직원은 공시와 안동댁을 번갈아 보다 아리송해하며 돌아선다. 시청 직원을 돌려보낸 공시가 밖을 나선다. 가로등이 깜빡거리고 있는 밖은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공시는 집안의 가파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디뎌 내려간다. 자칫 잘못 딛다간 백여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 일이다. 느닷없는 바람이 치올려 불어닥친다. 공시는 계단에 주저앉아 세찬 바람이 가셔지기를 기다린다. 바람의 기세가 누그러지고서야 다시 계단을 내려밟는다. 횟집 마을은 그야말로 불야성이다. 공시는 그 불야성을 뒤로 하고 컴컴한 혈종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혈종대는 낭떠러지로서 통제구역이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무섭게 어르렁거리고 있다. 그 공포가 사람들을 앗아간다고 생각한 공시는 어둠 속을 샅샅이 뒤진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돌아본 공시는 밤이 어색했어야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돌아선다. 시청 직원이 이틀 동안이나 공시의 집을 들락거린 일을 알고 횟집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부산 시장실엔 가출했던 학생 부모로부터 이런 사람이 있음을 알리는 편지가 왔다고 하고 양로원으로부터도 상을 줘야 한다는 전화가 왔다고 하고 송도 주민과 기사들에게 쓰는 모범시민 표창 추천이 왔다는 것이었다. 그래가 시장님께서 조사를 해보라고 안 했는겨. 그래 뵙자고 하신 기라요. 그러나 정작 공시는 시청 직원의 말에는 관심이 없다. 어느 누구의 상이든 아내의 말처럼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당연히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종이 쪽지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는 그 네모난 종이 쪽지를 마구 남발했다. 아내의 말 맞다나 상장을 남발하지 못해서 안달들을 내고 있으니 공시로서도 달갑지가 않은 것이다. 난 필요 없으니 다른 사람한테나 주라고 하세요. 공시의 이 말이 사람들을 감동케 했을까. 대통령상을 주려는데도 거절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횟집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되어 공시는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달갑지 않은 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았다. 부부 동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상을 받고 오찬에 참석할 것이며 텔레비전에도 나올 것이라고 한다. 그게 부러운 횟집 사람들은 자기들을 대신해 이 마을의 건의사항을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등 저마다 한마디씩을 해댄다. 그러나 안동댁은 이 기회에 대통령 앞에서 그동안 쌓였던 자신의 한을 풀어놓아 보리라 마음먹는다. 그로 인해 횟집 사람들의 건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공신은 입고 갈 옷과 여비를 마련해 주기로 한 횟집 사람들의 성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동댁은 남편 몰래 공시의 헌 양복을 내다 주어 횟집 사람들로 하여금 맞추게 했고 자신은 직접 한복집으로 가서 몸에 맞게 맞추었다. 횟집 마을을 위해서 그만큼 봉사를 해 주었으면 그 정도 대가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안동댁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오늘 밤에도 나갔다 그 말이가 송도 횟집 여자들이 서울로 떠나는 공시 내외의 옷을 찾아가지고 몰려들어왔다. 내일 새벽에 올라갈 양반이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니 참말로 못 말리는 양반이다구마. 남의 횟집 여자의 염려다. 눈을 좀 붙여야 될 낀데. 그러게나 말이다. 그 양반은 그 양반이고 안동댁이나 퍼뜩 입어보거라. 송도 횟집 여사가 분홍 보자기에 쌓인 보퉁이와 양복 상자를 안동댁 앞으로 디밀며 말한다. 공시끈은 옷으로 제가 했으니까 틀림없을 끼다마. 안동댁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던 송도 횟집 여사가 덧붙인다. 안동댁이 양복 상자는 한쪽으로 밀어놓고 분홍 보자기의 매듭을 푼다. 보자기 안에는 은색 바탕에 사수빛 반호상을 두른 한복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다. 순간 고운 빛깔의 한복을 바라보는 안동댁의 표정이 밝아진다. 퍼뜩 안 입어보고 뭐하노? 입어보소. 안동댁은 여사들을 향해 수줍게 배시시 웃어 보이고는 입고 있던 빛바랜 자수색 스웨터와 밤색 주름치마를 벗어내리고 치마마를 가슴에 동여맨다. 그 위에 저고리도 꿰어 입어본다. 저래 고운 걸 늙은이가 섹시가 되어 삐린네. 옷만 줘뭐 뭐라노. 머리가 영 아이다이가. 미장원애가 손질을 해야겠다. 글타마. 여자들의 그 말에 안동댁이 거울을 들여다본다. 안동댁의 눈에도 머리가 틀렸다 싶다. 두 아들을 가르칠 생각으로 전주로 이사 나올 때 비녀를 빼낸 이후 지금껏 생머리를 들어올려 핀을 꽂고 지내왔다. 이사는 해왔는데 무엇을 해가며 살아가야 할지 생계가 막막했다.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장사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때 이웃에 사는 박씨라는 사람이 도와주겠다며 선뜻 나서 주었다. 그는 말재간이 좋은데다 인정이 넘쳐흘러 보이는 사람이었다. 어려울 땐 옆에서 조금만 거들어줘도 큰 힘이 되는 법이지요. 너무나 고마운 말이었다. 그리고는 장사할 가게 자리까지 알아받아 주었다. 남편은 그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성도가 돼버려 건어물 가게 인수받는 일 모두를 그 사람한테 맡겨버렸다. 논밭 정리하여 집 사고 남은 돈까지도. 그러나 박씨는
다음 날로 맡긴 돈과 함께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 있는데 횟집 여자들이 성화를 댄다. 머리만 손질하며 이뻐겄다. 안동댁은 여자들의 말에 끌려 미장원에서 올림머리를 했다. 새마을호로 서울에 올라온 공시와 안동댁은 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내무부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공시와 안동댁이 도착하자마자 청와대로의 출발을 서두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상을 받는 당사자만 들어가게 된다며 공시만을 차에 태우고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내복에 무슨 청와대야? 어처구니가 없어진 안동댁은 종합청사를 빠져나가는 내무부 장관의 까만 승용차를 바라보며 투덜댔다. 대통령을 만나면 쌓인 한을 풀어보리라 마음먹었었다. 텔레비전에 나오면 자신의 처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고생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들려주고도 싶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같이 올라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올라오니 당사자만 데리고 가버리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야? 대통령이 다 사람을 놀리네. 내가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거요. 등 떠밀려 올라왔지. 마지못해 올라와준 사람 떼놓고 가버리는 것이 무슨 경우래요? 엄연히 초청받고 올라온 사람을 약 올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먼. 안 되겠어요. 나 혼자라도 들어가 봐야지. 이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겠어요. 나를 청와대에 있는 데까지만 데려다 줘요. 안동댁이 분을 사귀지 못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앞장서라고 재우친다. 그게가 어디라고 들어간단 말인겨? 청와대가 누구네 집인 줄 아십니까? 그라고 아무나 들여보내 주기나 한답니까? 괜한 억지 부리지 마시고 경복궁에서 기다리기나 하입시다. 청와대에서 나오시며 곧장 그리로 오실 깁니다. 안동댁의 마음을 알 까닭이 없는 시청 직원은 무식한 소리 말라는 식으로 쏘아붙인다. 시청 직원의 그 말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안동댁은 울그락불그락 붉어진 얼굴로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럼 날 서울역으로 데려다 줘요. 무엇하러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기를? 심사가 뒤틀린 안동댁이 계속해서 부하를 터뜨린다. 아주머니한테는 안 된 말이지만도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청와대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 않았는기라요. 비쩍 마른 데다 까만태의 안경을 걸친 시청 직원이 화가 났다는 표정으로 쏘아붙인다. 안동댁은 순간 쇠뭉치로 한방 얻어맞은 듯 머리가 핑그러 돌며 몸이 휘청한다. 와 이러십니까? 너무 서분하게 생각하지 마이소. 아저씨가 상 받는 일을 거부하니까네 시장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던 기라요. 사람들은 날리고 아저씨는 안 받아들일락 하고 어이합니까? 오죽했으면 시장님께서 이런 방법을 다 쓰셨겠습니까? 그래 된 기라에. 그래가 상을 받게 된 거니까 이해하이소. 그라고 먼저 가시고 싶으시모 마 그래하이소. 서울역까지 지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시청 직원은 안동댁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하를 질렀다. 속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도 가슴이 터질 지경인데 예사로울 것이 없다는 투로 빈정대는 시청 직원의 태도가 또 부하를 돋운 것이다. 그렇다고 시청 직원한테 화풀이를 해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홧김에 서울역으로 가기는 했다. 하지만 열차표가 매진되고 없었다. 올라올 때 예매한 6시 새마을호로 셋이서 함께 내려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게 되었다. 시청 직원을 따라 다시금 경복궁으로 되돌려야 하는 안동댁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웠다. 3월의 이른 봄은 눈이 시리도록 화창하다.
신경이 곤두설 대로 곤두선 안동댁은 옥색공단 한복의 부스럭 그림마저도 신경에 거슬린다. 생각할수록 따돌려진 사실을 모른 채 부푼 가슴으로 올라온 자신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다. 터져 나오려는 분통을 가까스로 디밀며 시청 직원의 뒤를 따라오게 된 경복궁. 난생 처음으로 와본 곳이지만 유물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시청 직원만 아니라면 아무데서나 퍼대고 앉아 실컷 울고만 싶다. 바람은 칼 것처럼 매서웠다. 오랜 시간 시청 직원과 함께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 치미는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졌다. 전혀 아무것도 입에 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경복궁 앞 중국집에서 점심까지 먹었다. 새벽엔 마음이 들떠 밥이 먹히지 않았고 열차로 올라오면서는 행여 옷이 더럽혀질까봐 음료수도 마시지 못했다. 저기 옷입니다. 시청 직원이 먼저 보고 손을 흔든다. 남편이 무엇인가를 겨드랑이에 끼고 고불고불 다가오고 있다. 정작 시골에 있을 때는 꼿꼿하던 허리가 도시로 나와 허구한 날 길바닥을 쓸며 죽고 다니는 바람에 등이 활처럼 휘어지고 말았다. 안동댁은 고불거리며 다가오는 남편을 보자니 처음으로 측은지심이 인다. 그래, 잘 다녀오셨습니까? 시청 직원의 말에 공씨는 묵묵부답으로 벤치에 앉는다. 아저씨, 참말로 출세하셨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도 만나보고, 그래, 대통령께서 뭘 하십디까? 칭찬 많이 하시지에? 시청 직원이 달뜬 표정으로 묻는다. 집도 없이 새집에 산다고 들었다면서 아파트에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더군요. 그래, 지금으로 만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옆에 앉은 내무부 장관님이 내 무릎을 쿡쿡 찌르시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말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나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본다는 게 그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공씨가 눈꺼풀을 끔뻑거리며 시청 직원에게 털어놓는다. 공씨의 말을 듣던 시청 직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인왕산을 멀거니 쳐다보곤 한숨을 내어쉰다. 당신 정신 있어요? 없어요? 그걸 대답이라고 해요? 우리 처지에 만족이라니 우리한테 뭐가 있어 만족이에요? 집이 있어요. 자식들 직업이 안전해요. 게다가 당신은 길바닥이나 쓸고 다니는 처지 아니에요? 월급이나 받아요? 그런데 만족하다고요? 맙소사. 이래서 내가 따라 들어가야 했던 건데. 어이구. 측은했던 마음도 잠깐. 지금까지 울분을 가까스로 참고 있던 안동댁은 남편의 그 말에 분통이 터지고야 만다. 그건 아주머니 말씀이 맞네예. 내무부 장관께서는 가만히 계시며 대통령께서 아파트 한 채 주라고 지시를 내릴 건데 필요 없는 소리를 해가 산통을 깨뜨리나 거기지에. 정말 아저씨가 말씀을 잘못하셨다 아입니까? 아저씨도 참 가만히 계셨으면 아파트 한 채 받으실 긴데 괜한 말을 해가지고. 시청 직원은 마치 자기가 받을 아파트를 놓친 것만큼이나 아쉬워한다. 마, 잘못은 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귀뜸을 해드렸어야 하는 긴데 그런 말이 나올 줄 어예 알기나 했습니까? 생각을 못했다 아입니까? 지도 맴이 이래 아픈데. 시청 직원은 애통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 자신의 무릎을 툭툭 쳐댄다. 괜찮아요. 난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무엇하러 받아요, 그걸? 저렇다니까? 그래, 자기 생각만 해. 식구들이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안동댁은 얼굴 표정을 있는 대로 일그러뜨리며 신음처럼 울부짖는다. 마음 같았은 한바탕 퍼부어대고 싶지만 장소가 장소이니 많지 꾹꾹 눌러 참기는 하는데 여간 괴로운 노릇이 아니다. 어디 집에 가서 보자는 심정으로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안동댁은 한일자로 굳게 담은잎을 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11시가 다 되어서였다. 횟집 동네 사람들은 그때까지 공시 내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동댁과 공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환호성과 함께 우레 같은 박수를 쳐주었다. 안동댁으로서는 어이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생각했다. 오늘 청와대에 못 들어간 일을 포함해서 그동안 남편으로 인해 감내했던 고생을 몽땅 털어놓아 보리라고. 잘 되었네요. 모두들 모여있으니. 무슨 중대 발표를 기대하듯 사람들의 시선이 안동댁에게로 쏠린다. 청와대에서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들이다. 대통령께서 아파트 한 채 주시겠다는 것을 이 양반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네요. 지금으로 만족하다고 했다나 어쨌다나 하면서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처지에 지금으로 만족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느냐고요. 집이 내 집이어서 만족이랍니까? 자식들 직업이 안전해서 만족이랍니까? 결혼을 시켜놔서 만족이랍니까? 돈이 있어 만족이랍니까? 먹는지 굶는지 입는지 벗는지 식구들은 내 방 쳐놓은 채 남들만 거두며 살아온 처지의 말이에요. 가상이 그러고 다니니 자식을 가르칠 수가 있나? 제대로 먹여 살리기를 할 수가 있나? 그러면 그런다고 불만스러워하니 제가 잘못한 건가요? 모두들 계시니까 어디 말씀들을 해보시라고요. 안동댁은 얼굴이 파리해져서 열변을 토했고 공시는 엉거주춤 선 자세로 머리만 숙이고 있을 뿐이다. 공시 내외를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횟집 마을 사람들은 안동댁의 말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 분위기가 숙연하다. 당신이야 미친 짓하고 다닌 대가로 상장을 수없이 받아대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말이 서슴없이 나올지 모르지만 당신 때문에 고생한 애들이나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그놈의 상장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었게요? 식구들 고생시키면서 쌓아놓은 재미요? 그런 것이 무슨 쓸데가 있어요? 나무껏 못 둘러먹어 야단인 세상에 대통령이 주겠다는 것까지 거절해버려요? 대통령이 주면 자기 것으로 주나요? 그리고 나는 오늘 청와대도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내무부 장관이라는 양반이 이 양반만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안동댁은 입 가상자리에 거품을 물어가며 열변을 토해댄다. 공시가 참말로 잘못했구마. 듣고 보이 그렇네예? 가마 계시지 와 그랬는겨. 게다가 청와대도 못 들어가게 됐으이 얼마나 서분했겠노. 그러게나 말이다. 그러고 대통령이 주는 거는 받았으면 좋을 긴데 좋은 일도 좋지만 식구들 고생은 안 시켜야지. 사람들은 저마다 아쉬워하며 한마디씩을 해댄다. 몸 성하면 됐지.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깟 재산이 무슨 소용이라고요. 잠자고 있던 공씨가 불쑥 한마디를 던진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청와대도 못 들어가고 밖에 될 아파트까지 놓쳐버려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판에 공씨의 그 같은 말은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격이 되고 말았다. 그래, 당신이 필요 없다는 그런 돈을 왜 자식들한테는 벌어오라며 이 먼 타양까지 데리고 와서 바다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벌어보낸 돈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요? 파도와 싸워가며 벌어들인 자식들의 피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까지 축내면서 돈이 필요 없다고? 파도와 싸우고 있는 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그런 돈까지 축내면서 재산이 필요 없다고? 이 양반아, 하늘이 내려다보고 웃어요, 하늘이. 양로원을 들여다본다. 가출 소년 소녀를 부모 품으로 돌려보낸다 해서 자식들의 월급까지 경비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안동댁이 있는 대로 분통을 터뜨린다. 원수가 따로 없어요. 가상이라고 먹여 살리기를 했나, 자식들 가르치기를 했나,
전주로 이사한 이래 허구한 날 저지만 하고 돌아다니니 살 수가 있어야지요. 할 수 없이 내가 하숙을 치르고 애들은 얼음과자 장사 신문팔이로 이날 이때까지 고생한 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안동댁의 말에 이해가 간다는 듯 횟집마을 사람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다 들어준 뒤 자리를 뜬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도 안동댁의 분풀이는 그칠 줄을 모른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막상 죽어봐요. 누가 당신 죽었다고 왜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있는지. 다 소용없는 짓이고 말고. 아버님은 남한테 욕은 먹었을 망정 식구들 고생은 안 시켰잖아요. 그런 아버님을 반만 닮았어봐. 식구들한테 이 고생을 시키나. 안동댁은 허탈스러운 심정을 가누지 못해 그때까지 버텨선 몸을 털썩 부리듯이 마루로 주저앉고 만다. 아버지는 왜 들먹여? 공씨가 부럽던 눈으로 안동댁을 노려본다. 깊이 내린 뿌리처럼 아버지의 지독한 평판은 그만한 세월과 함께 인근 마을에까지 골박혀 있었다. 소작인들이나 머슴들한테 인색했던 것은 물론 마을의 일이라면 가난한 사람들만큼도 협조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독하게 해서 모은 재산이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나자 억압에서 풀려난 망아지처럼 형이 노름과 계집질로 몽땅 탕진을 해버렸다. 공씨는 그런 아버지를 보아오며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부렸음은 물론 아버지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죄값을 치를 수만 있다면 죽는 날까지 자신을 희생시키리라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출한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오히려 도둑놈으로 몰려 몰매만 맞고 반죽음 상태가 되어 쫓겨난 그 남자를 생각해서라도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돈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 공씨가 격하게 쏘아붙인다. 그래요. 그걸 몰라 여태 딴짓이었어요? 나한테는 그렇다 쳐도 자식들한테까지 못할 일 시키지는 말았어야지. 자식들이 보낸 돈까지 뿌리고 다니니 당신 같은 애비가 조선천지에 어디 있답니까? 당신처럼 애비 노릇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나아요. 차라리 없으면 우리들이 이 고생은 안 하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안동댁의 푸념을 멍청히 듣고 있던 공씨가 깊은 한숨을 몰아쉬고는 밖으로 나와버린다. 당신은 이 집에서 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야. 차라리 들어오지 말어. 안동댁은 밖으로 나가는 공씨의 뒤통수에 대고 거세게 쏘아붙인다. 그날 그렇게 집을 나간 공씨는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참말로 별일이제? 지금까지 단 하루도 그런 날이 없었는데 어찌된 일이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계실 때는 모르겠더마 안 계시니까 동네가 와일이 허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뿐이가 동네가 더러워 볼 수가 없는 기라. 그러고 말이다. 등대 횟집 얼라가 차에 치이고 어젯밤엔 처녀가 물에 빠져 죽었다 카더라. 한동안 잠잠하더마. 공씨가 있었으모 와 이런 일이 일어났을꼬? 그러고 사거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기라. 모두 이래 한숨만 짓고 있을 일이가 어떻게든 찾아봐야지. 안동댁보다도 횟집 사람들이 더 공씨를 걱정하고 나섰다. 닷새가 지나도 공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설마 돌아오겠지. 무슨 일이 있으려고? 당분간이라도 거짓하는 거 눈으로 안 보니까 속만 편하구먼. 홧김에 할 말 못할 말 다 퍼부어댄 안동댁이지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집에서 걱정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 안동댁은 혹시나 하고 횟집 마을로 내려갔다. 그러나 공씨에 대한 소식은 아무데도 없었다. 안동댁은 허탕을 치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고 만다. 오늘 하루 오르내리기를 벌써 네 번째.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 이제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다. 안동댁은 계단에 퍼대고 앉아 부은 다리를 주무른다. 살포시 치부는 바닷바람이 다소나마 피로감을 씻겨주는 느낌이다. 저만큼 내려다 보이는 바다는 말이 없고 텅 빈 해수욕장과 확 트인 바다가 휑한 모습으로 다가든다. 바다는 또 막바지 빛을 사르는 태양을 마주보며 밤 준비를 준엄하게 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게야? 바다로 떠난 두 아들 걱정에 근심 끊을 날이 없던 안동댁은 이제 남편까지 걱정해야 했다. 공씨가 지금처럼 오래도록 집을 비운 일은 없었다. 혹 무슨 사고라도, 아니야, 사고는 무슨, 내가 모진 소리를 해대니까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그지거리를 하고 다니는 게지. 재벌을 계속했나?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돌아오지 않는 편이 낫지. 그렇게 몰아붙여보지만 어느새 남편을 걱정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스러워지는 마음이다. 그래도 부부라고. 안동댁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계단을 오른다. 일주일이 되어오지만 공시로부터는 여전히 소식이 없다. 텅 비어있는 집이 그나마 더 넓게만 느껴서 쓸쓸하다. 또 남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많다는 것에 안동댁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다고 지금까지 가족은 돌보지 않으면서 남들만 보살핀다며 불만 불평을 늘어놓던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었다. 안동댁은 지금까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숱이 박혀 있던 단서의 파란색의 상장 케이스를 꺼내 뚜껑을 열어본다. 대통령 하사품인 시계와 금일봉 봉투가 들어있다. 그것들은 남편의 재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만 같고 또 새삼스럽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에 안동댁 자신이 흠칫 놀라워한다. 벽지로도 쓰지 못할 종이댁이라고 구박한 지가 엊그센데 이처럼 다르게 보이다니 참 별일이구먼. 그러면서 안동댁은 전에 받아 넣어둔 상장들에도 생각이 미친다. 다락에서 라면 박스를 꺼낸다. 애물단지로만 여겼을 뿐 손대본 일이 없는 박스다. 그런데도 손길이 닿았던 것처럼 먼지가 앉아있지 않다. 아마도 남편이 수시로 들여다보았나 보다고 생각하며 박스 입구를 열어젖힌다. 박스 안에는 전주에서 살 때 받은 수많은 상장들이 차곡차곡 들어있다. 받아올 때마다 불화를 일으켰던 종이쪽지들인 것이다. 지금에서야 이것들이 단순한 종이쪽지가 아니라 남편이 피땀 흘린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그 노력 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고도 남았지. 새 집으로 전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고. 안동댁은 넋두리처럼 중을 그려보고는 박스를 거꾸로 엎어 쏟는다. 상장이 너무 많아 손으로 드러낼 수도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상장들 말고 3단으로 접힌 누런 봉투 하나가 툭 떨어진다. 이 안에까지 상장이 들었나? 안동댁은 누른 봉투를 거꾸로 들고 털어낸다. 웬 도장에 통장이 떨어진다. 웬 통장이람? 지금까지 통장이라곤 가서 본 일이 없었다. 안동댁은 눈을 깜빡거리면서 통장을 집어들고 들여다본다. 주택은행의 청약저축 통장, 그 표지를 들추자 안정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안정희? 안동댁은 자신의 이름을 보는 순간 비명이 터져 나온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안동댁은 떨리는 손끝으로 표지를 넘긴다. 그 안에 빼곡이 들어찬 숫자들을 보고서야 기절을 할 것처럼 놀래지고만 안동댁. 한 번도 찾은 일이 없는 5만 원씩의 숫자가 숨막히도록 가득 채워져 있다. 숫자를 헤아려 보는데 23번이다.
23번이라면 전주에서 이사온 지 2년이 되어오는 달과 맞물린다. 그렇다면 부산으로 이사를 오기 전에 이미 통장을 만든 게 된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안동댁은 믿어지지가 않아 몇 번이고 통장을 만든 연도와 날짜를 확인해 본다. 그것도 미심쩍어 통장을 만든 은행도 확인해 본다. 전주 서노성동 주택은행 지점에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고 5만 원씩 꼬박꼬박 넣은 곳은 부산 송도 주택은행 지점이다. 몇 번을 확인해 보아도 자신의 통장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고 꼬박꼬박 들어간 돈도 틀림이 없다. 이 영감탱이가 안동댁은 눈물이 핑글 돌면서 가슴이 미어지려고 한다. 벌어온 돈까지 축내던 남편이고 재산이 필요 없다던 남편이다. 그런 남편이 가족을 위해 이런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니 엉뚱한 짓만 해서 송마수도 그러는 줄 알았는데 가족들을 챙기고 있었다니 그 마음을 생각하자 가슴이 뭉클해진다. 안동댁은 그런 사람이 종적을 감출 건 뭐냐면서 푸념을 늘어놓다가 한 생각이 퍼뜩 떠오른다. 그래,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누? 안동댁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달력을 짚어나간다. 시어머니 제사가 모레로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남편 없어진 일로만 정신없이 허둥대다. 코앞으로 다가온 시어머니의 제사를 잊을 뻔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남편은 어디에 있든 시어머니의 제사에 참석할 것이었다. 죽지 않았으면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탕진하고 남원으로 나와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형이지만 그 형이 지내는 부모님의 제사에 빠진 일이 없었다.